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성일의 택이고요. 오늘 주가는 뭐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캔들의 색깔만 바뀌었다 뿐이지, 뭐 가격 라인에는 큰 변화가 없고, 오늘 뭐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2차전지가 대장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격 라인이 딱히 더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았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금 좋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성일의 택은 굉장히 좀 지루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소화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에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사실 없고, 오늘은,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 딱히 뭐, 포지션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금투 들어온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도 뭐, 주가 라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기 때문에, 오늘 키움 매수가 뭐, 조금 들어오고 뭐, 했지만 대부분 다 소량입니다. 거래량이 2만 3천밖에 안 돼요. 이거를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관심도 없는 구간이고 굉장히 좀 시장 내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소외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페베떨이라는 그 업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망을 좋게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홀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댓글도 보니까 꾸준하게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보다는 성일하이텍의 포지션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성일하이텍은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강하게 만들어진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 주가가 밀릴 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대부분 다 좋은 탄력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새빅캠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때 움직일 때도 새빅캠이 먼저 그 탄력을 보여주고 가격 라인을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움직일 때도 새빅캠이 움직이고 성일하이텍이 따라가는 그 흐름들. 물론 등락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새빅캠이 좀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탄력을 더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새빅캠과 성일하이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갇혀있는, 성일하이텍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아래에 막혀있거든요. 새빅캠은 위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언제 그 뛰어넘을지 그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일하이텍이 그 새빅캠의 흐름을 좀 따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양봉은 같은 턴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까지의 특징을 좀 고려하면은, 과거 패턴을. 얘는 이 65,000원, 그러니까 이 구간만 넘어가면은 8만원까지는 가격 라인이 열려 있습니다. 못해도 20% 30% 정도는 좀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일하이텍이 그거의 80% 정도만 따라간다라고 해도 12만원.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빅캠이랑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뭐, 내일도 안 움직이겠지, 오늘도 안 움직이겠지, 꼼짝 안 하겠지. 그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하거든요. 얘가 뭐, 지금 당장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겠다. 근데 주식시장에 100%는 없고요. 내일 갑자기, 2차전지가 뜨고, 뭐, 호재가 나와가지고, 페브떨이 쪽에, 뭐, 괜찮은 이슈가 나와준다? 그럼 뭐 10%, 15% 올리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때, 저점 라인에서 8%, 그 다음에 뭐 11%, 그 다음에 29%, 24%.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그냥 고점까지 이게 단기간에 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 첫 번째 이 움직임을 끊어주는 그게 필요한 거지, 지금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 조정을 보여주는데 계속적으로 막 악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이 바지가랑이를 잡는 그 브레이크가 될 만한 그런 측면들이 작용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성일하이텍은 그런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봐도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은 강하지 않고요. 그냥 외국인들이 가격 라인 깨질 것 같으면은 막아주고, 저점 라인 지켜주고, 반등 보여주고, 잠깐 올려준 다음에 다시 내리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나머지 이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한 건 맞지만 부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그리고 지루함을 이기려면은 이 기간 동안, 성일하이텍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다른 매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계속적으로 밀리는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라통이 터지지만, 성일하이텍은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존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 때막 유행했던 종목들, 뭐 신통제약, 뭐 일양약품,
뭐 진화 생명과학 이런 거 보면 답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일아이텍은 언제든지 시장의 메인으로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막 개인 투자자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워지고 이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루한 거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충분히 버텼고 앞으로 또 이런 흐름이 한 1, 2주 뭐한 달, 두달 나온다고 해도 저는 버티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재미가 너무 없다 뿐이지. 그런 것들만 좀 감내를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성일아이텍은 내가 진짜 패는 까봐야죠. 그쵸? 2차 전지가 그렇다고 뭐 맨날 밀리는 것도 아닌데, 성일아이텍이라고 뭐 가격 라인 맨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10만 원 라인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흐름이라, 저는, 조금 더, 파이팅하고, 같이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일아이텍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무료 종목들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해도,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은, 성일아이텍 주주분들, 이거 안 해요. 예,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한 성일아이텍이 저는 언젠가 또그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 움직임 나오고 밀려 내려올 때도 계속적으로 찍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액션도 나왔고, 그러면 못해도 우리가 한이 정도 라인까지는 좀 기다려 볼그 근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지루해가지고 못 참겠다? 내가 좀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거 링크 댓글에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거 눌러가지고. 근데 내가 그냥 나는 성일아이텍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걸로 막 압박을 주거나 막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성일아이텍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나온다 하면은 그런 것들 코멘트 드릴 거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같이 좀잘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멘탈이 뭐 사실 가격이 하락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멘탈이 힘들다라기보다 너무 그냥 지루하고 이런 거 계좌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내가 성일아이텍을 샀나? 이런 관점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나한테 또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은 맞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